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정, 새로운 시작, 우가금 총사 성장기 64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 캐릭 초반부터 지금까지 키운 영상을 모아두었습니다. 특별하게 가금 없이 키우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 저번 차수에 득템을 하나를 했습니다. 컬렉션 하나를 추가해서 총 8개의 컬렉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우선 컬렉션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을 여기로 보게 되면 무게 보너스 30, 최대 MP 플러스 10, 최대 HP 플러스 10, 3개, 그리고 최대 MP 플러스 10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급으로 이동하면 무게 보너스 50, 그 다음에 최대 HP 플러스 30까지 해서 총 8개의 컬렉션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자, 거래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빨리 넘겨야 되겠죠. 자, 정산 내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계정에 있는 투사 캐릭이 마법 망토를 먹기 시작하면서 다이아 수급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이제 내리다 보면 대부분 마법 망토를 먹었는데 광풍의 도끼 득템을 하나를 했습니다. 다이아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좀 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다음 차수에도 득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비 스택 컬렉션 문양 스킬 순서 물약 개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탠은 모두 덱스로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버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 컬렉션에 보면은 지금 컬렉션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 인형도 봐야 되겠죠. 아이템 컬렉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입니다. 자, 스킬 순서는 밑에 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물약 개수는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자, 사냥은 시련 던전, 몽환의 섬, 용의 굴 던전 5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몽환의 섬 2시간 사냥이 되면서 고대 정령의 무덤 사냥은 좀 우선 뺐습니다. 같은 계정에 있는 캐릭터를 몽환의 섬을 이제 2시간씩 돌려주다 보니까 고대 정령까지 돌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수 던전 2시간 이벤트가 끝나면 그때 다시 고대 정령의 무덤을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수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